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노원면에 있는 계획관리 전 98평 시골주택지 경매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여기는 수년 전부터 국토의 중심축으로 인정을 받으며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충주시 노원면 원활이고요. 이 앞에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 마치 나대지처럼 이용되고 있는 지목 전과 임야의 토지 88평이 오늘이 소개 토지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소개 토지의 서쪽 전방 3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 2차선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인데요. 이쪽 방향은 앙성 탄산 온천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토지로부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노원 면소대지의 모습이고요. 저 앞 T자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5분을 진행하면 충주 IC, 거기서 5분을 더 진행하면 충주 기업도시 입구, 거기서 10분을 더 진행하면 충주도심의 롯데마트 터미널에 갔습니다. 요 비포장 도로가 토지로의 진입로인데요. 도로 면적 21평 중 10평의 도로 지분이 있네요. 오늘의 소개 토지는 도로 정면 좌측의 토지이고요. 도로 정면 우측의 토지 202평도 평당가 80만원 선으로 매매 예정입니다. 마당으로 쓰여지고 있는 듯한 이 토지이고요. 두 필지의 지목은 전과 임으로 되어 있고 전체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은 40%입니다. 영상으로는 잘 못 느끼실 텐데 토지의 모양이 삼각형이라서 시세에서 한참 다운된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중이고요. 뚝 아래로 논과 경계하여 흘러내린 흙이 있는 곳까지가 토지의 경계일 듯 합니다. 정면으로 보여지는 방향이 토지의 동쪽과 동남쪽 방향인데요. 시원스레 훤히 트여져 있죠. 이 토지의 경계선 아래로 동남쪽 방향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평의 매매 예정 토지가 있는 겁니다. 바깥 2차선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도로를 통해 진입을 했고요. 제가 서 있는 여기를 꼭지점으로 해서 3면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삼각형 지형의 토지인 겁니다. 토지의 주변 풍경 한 번 더 둘러볼까요? 정남쪽 방향이고요. 동쪽 방향이고요. 북쪽 방향이고요. 서쪽 방향입니다. 사통팔당 교통의 중심, 노원 북충주 IC 인근에 위치한 소형 주택인지 분매물건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원활이에 위치해 있고요. 인구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과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으로 마당으로 사용 중이고요. 지형은 삼각형의 평지 모양입니다. 면적은 98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용도는 시골주택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102,000원, 평당 매매가는 51만원, 공정 매매가는 5,000만원입니다. 6m 도로 지분 면적 10평에 대지용도 면적 88평으로 합 98평의 미니주택지입니다. 건폐율 40%의 계획관리로서 건축법상 바닥면적 35평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고요.
토지가 위치한 곳은 도로와 산업단지, 인프라를 위한 꾸준한 집값 상승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 또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주시와 청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